네, 오늘 오피셜 이슈톡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예고된 대로 탈원전은 폐지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부터 좀 우리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원전에 대한 시각이 이제 과거 정부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앵커님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탈원전이 맞다 아니면 지금처럼 원전 육성 측으로 가는 게 맞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앵커 이슈 브리핑 들으셨죠? 네. 그 못 느끼시고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냥 중립을 지키겠다? 예. 안 들으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기 할 것만 준비하시면 조금 네. 그렇죠. 좀 들어주십시오. 할 일이긴 한데요. 네네. 네. 대세는 원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세는 네. 원전이다. 네. 예. 그렇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그동안 모든 국가들이 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게 그게 그 원인이죠. 네, 네. 다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아직까지는 화석 원료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투자도 계속 해줘야 되고 수요도 있는데 그쪽을 너무 외면하다 보니까 나왔던 비용 증가를 어디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쪽은 원전이 맞겠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다시 글로벌 각국들이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서 다시 이제 원전의 생태계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쪽에서 이 녹색 에너지라고 하는 정책에 그러나 즉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탈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 쪽에서 이를 탄소 중립과 그리고 또 원전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가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SMR 네. 이쪽에 대한 육성과 신기술 개발 이쪽은 계속 하겠다란 입장이고 게다가 이제 이를 통하기 위해서는 또 원자력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또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네. 여러 가지 또 국제 협의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한미협력에 대한 구체화도 이어가겠다라는 쪽도 같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이어갔던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죠. 네. 네, 이 회사와 함께 GS에너지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쪽도 같이 MOU를 체결해서 네. 이어가는 부분들 쪽에서도 이 신정부 쪽에서도 계속 어떤 응원을 네. 보내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지금 기업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이 부각된 것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점을 분명히 느꼈던 것이고, 그렇죠. 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면서 또 이 에너지의 어떤 자원 무기화도 지금 발생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각국에서 지금 원전을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보여지는데요. 마침 또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에 포함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죠. 발음이 좀 매끄럽지 못하시지만, 네, 텍소노미, 네, 그린 텍소노미. 예, 그래서 이쪽 네. 관련된 네. 쪽에서 당황스럽군요. 네, 예, 네. 앵커님께 발음을 지적하다 보니까 네.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원전 육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인데 아직 뭐.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은 이제 네. 뭐 산업부 장관 임명하고 거기서 나오는 액션 플랜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110대 국정과제 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고요. 게다가 원전 수출을 위해서 이제 가장 또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네. 폴란드와 또 체코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선점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들이 높아지는데 그런 어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각국에서 원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우리 기존 기술, 근데 탈원전 하면서 지금 인력이고 뭐 조직이고 지금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네. 재정비하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하겠지만 이런 쪽에서 어떤 중점 수출국을 위해서 이 대외 공간, 주재 네. 공간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10개나 15개 수출 관련된 쪽의 공간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거점으로 삼으면서 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SMR 관련돼서 개발을 위해서 지금 금액이 한 5,800억 대까지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가 2018년도 때 마지막으로 열리고 못 열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내에는 탈원전 한다며 그러다 보니까 열릴 명분이 없었죠. 네, 네. 이게 아마 재가동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특히
특히 이제 원자력과 뭐 SMR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자력의 가장 큰 부담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관련된 안전은 이제 대통령 쪽에서 직속으로 계속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도 이 도입을 하겠다라는 쪽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지금 상황은 어떤지도 좀 알고 싶은데 네. 신한울 3, 4호기 뭐 건설 재개 소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건설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존의 원전 18기 그리고 또 추가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돈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과 이를 계속 또 유지를 하는 쪽에 대해서 모두 다 무게를 두는 쪽으로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런 관점 쪽에서 이 비용 대비해서 이제 효과들도 계속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런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기존 계획, 그러니까 이전 정부 전에 나왔던 계획들에 대한 유지는 다시 부활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한숨을 덜 수 있는 쪽이 한국전력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발전 비용에 대한 부담들과 그런데 발전 비용은 이만큼 늘었어도 이를 제대로 부담 못해서 적자가 올해도 뭐 5조, 6조 대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게 되면 원전이 그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한국전력이 가장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네. 이런 쪽도 바라보면서 일단은 어떤 재건의 무게를 두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마침 한전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그 뭐 국제 그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걸로 보여서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뭐 적자폭이 늘어나지만 결국 이렇게 가도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저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이 됩니다. 그 말을 드렸으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앵커님 돈이고 제 돈이고. 그러니까요. 네,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보전 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전기요금 올린 거와 똑같은 현상이죠. 네, 그 간접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것도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게 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방치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뭐 정부도 전력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는 시켜야 된다라는 네. 쪽에 대한 압박은 크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전력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는 네.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를 또 뭐 다른 이제 유럽 같이 강하게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예 상승폭이 상당히 크죠. 네. 네 그럴 정도로 나가게 되면 또 산업이나 또 가계 쪽에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현실화를 해도 최소한의 인상 부분을 가지고 유지를 할 것이다. 네. 라는 쪽에서 그럼 나머지 비용 통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를 아마 이 계속 되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 폭도 그렇고 지금 에너지 어떤 문제들 공급난의 문제들을 지금 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전력 에너지원으로서의 그 비중을 그렇죠. 원전으로 늘렸을 때 이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부분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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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질문인지 네. 대답해야 되는지 헷갈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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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그러면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정책적인 지금 발표들이 있었는데 네. 국제적인 또 추세는요 에너지 믹스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도 역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내놓고 있는 뭐 원전 10기 수출 목표라든지 뭐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현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날카로우시네요. 네, 제가 뭐 꼭 그 산업자원, 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사람처럼 네, 뭐 정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솔직히 한국이 강점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네. 근데 원래 원전하게 되면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국가 두 국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프랑스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강한 원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나라인데 네. 일본은 망 했죠. 네. 네. 사고가 커지다 보니까 네. 일본 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요. 그나마 또 강력한 이제 프랑스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수출 원전 수출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아마 EU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이 크다라고 좀 자부하는 경향들은 상당히 높은데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살짝 가성비죠.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측면은 프랑스가 제시하는 것보다 강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그를 충분히 건설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또 AS까지 여러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혹시나 한국의 강점은 그래도 같은 기술인데 좀 가성비가 높은 부분 네.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보강이 나오게 됐을 때 네. 기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안타까운 건 좀 그 과거의 그 엔지니어들 그 인재들이 다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네. 뭐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의 핵심은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침 이제 반가운 소식이 삼성물산 등 뭐 이제 우리 두산 쪽 기업들 GS도 그렇고요. 세계 1위 기업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New Scale Power 예, 이쪽 회사 No 뭐, Power. No Power. 오케이. 예, 예. 네, 이런 협약 네. 협약 소식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날개를 지금 달 수 있는지 요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SMR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원자로가 하나의 모듈이 돼서 이게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게 되면은 하나의 큰 뭐 공장 같이 네. 그래서 거대하게 거기서 짓고 거기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설비들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모듈이다 보니까 먼저 만들고 이동이나 네.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좀 간편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그런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전력의 생산은 좀 적습니다. 네. 보통 원자력 발전소가 1000MW라고 네. 하게 되면 한 300MW 정도로 좀 규모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약점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가격 대비한 어떤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삼성물산이 세계 1위 SMR 기업인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여러 가지 협약을 하고 한 7천만 달러 투자를 하고 이런 연계를 상당히 높이는 부분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프로젝트 관련된 전략적 파트너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수주를 받았다 아니면은 네. 같이 참여를 한다라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해서 뭐 3개월 안에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이런 쪽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계속 경제성이나 또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씩 발전시켜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는 한 1, 2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너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도 오늘 워낙 정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서로 간에 댓글도 뜨거우신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얘기 나왔던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또 뭐 GSNL 등등 이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어떤지로 좀 마무리할게요, 이 이슈는. 네. 네, 마무리는 또 주가로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는 약간 중소형주가 강했습니다. 네. 이럴 수혜로 받는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업체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뭐 삼성물산부터 뭐 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관련된 이런 묵직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더 챙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성과는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 나올 수 있는 시간은 계속 또 정부의 액션 플랜과 같이 동행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